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디치쌤입니다. 저희 전교왕자 학생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회차 때 시험 봤는데 PDF 인쇄가 되지 않아서 낭패를 봤대요. 그래서 USB 이제 PDF로 열렸는데 데스크탑에서는 PDF 상에서 인쇄가 되지 않아 인쇄 오류창이 떴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여러분 아시죠? 뭐 수많은 학생들이 거의 좀 합격을 했는데 출력 때문에 거의 합격 못한 애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학생 파일 도면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인쇄가 안 먹더라고. 도면은 제대로 보이는데 인쇄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뭐 이제 글꼴을 인식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인쇄가 뜨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전기광자 가르칠 때 보통 글자체를 이거를 ISOCP를 쓰거든요. ISOCP. 그래서 이제 이건 잠시 깰게요. ISOCP를 쓰죠. 저는 보통 이제 ISOCP가 그나마 이제 굴림체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저 학생 도면 열어봤는데 애초에 그냥 굴림체였더라고. 이제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3D 이제 인벤터는 출력이 됐다고 했죠. 인벤터 3D는 굴림해서 출력이 됐는데 인벤터는 내보낼 때 그 글자체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말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PDF를 만약에 열었을 때 여러분 안에 글자체가 있죠. 근데 그 글자체를 한마디로 그냥 뭐 이미지 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CAD에서 그 굴림이라도 그냥 여러분 이거 제가는 쉽게 말해서 이게 일러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안 됐으면 쌤한테 빨리 말해야지. 예, 저거를 인자 말하면 되니 얘야. 저런 학생이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전교하는 학생이 이제 ISOCP 쓰는데 이게 어떻게들 굴림체로 쓰는 굴림체로 써도 돼요 여러분. 써도 되긴 돼요. 굴림체로 근데 써가지고 PDF로 출력하는 무료 강사생들 많거든요. 근데 거의 1년 2년 지났는데 그 출력이 안 됐던 경우는 없었는데 저기 뭐 어떤 말이냐면 PDF를 열면 여러분 PDF 안에 글꼴이 있잖아요. 근데 인벤터에서는 쉽게 말해서 굴림체를 써도 내보내도 출력이 되는 이유가 글자체가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깨져서 들어가는 한마디로 라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못거나 열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굴림체를 쓰죠. 굴림체. 자 굴림체를 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제 PDF 들어갈 때 이게 글자체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PDF 파일에 이 글자체가 그냥 채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막 수정이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인벤트에서 내보낼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한번 수정이 안 돼.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라인으로 이런 그린 식으로 들어가진다고 이런 식으로 얘랑 완전 다르거든요. 얘는 한마디로 거의 이미지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정은 안 되고 얘는 수정이 되는 거죠. 그냥 굴림 글자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PDF 보내버릴 때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글자체를 그대로 안에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게 하냐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다 깨버린 다음에 들어가냐. 그럼 얘는 벡터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학생은 이제 굴림체를 했더라고. 얘를 지금 제가 ISOCP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출력이 돼요. PDF로 하면 바로 출력이 돼요. PDF 그대로 이제 ISOCP니까 ISOCP 자체가 여러분 어차피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저 학생은 이거를 그냥 글자체를 굴림으로 썼더라고 여러분. 굴림 잘 보셔야 돼 이거.
자, 굴림을 했었죠. 일반을. 그럼 이게 다 굴림체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출력이 내려오면 전혀 상관없어요. 시험 칠 때는. 이거 뭐, 이거 좀 줄어든 거는 여기서 우리가 늘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니까 이거는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걸 PDF로 만들어도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P 누른 다음에 이 CAD 파일을 들고 나가서 그냥 바로 출력할 거다. 바로 이제 프린터를 재가지고 CAD 파일로. CAD 파일 출력할 때 굴림체를 썼죠. 바로 이제 프린터 고르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용지 고르고, 그런 다음에 CTV 고른 다음에 출력하면 출력이 돼요. 제가 지금 A4로 하면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출력이 돼요. 지금은 제가 제 프린터는 A2가 안 돼, A3가 안 돼가지고 지금 A4로 뽑는데, 이거는 출력이 돼요, 여러분. 굴림체를 썼더라도. 해볼까요? 제가 우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선 용지에 맞춤한 다음에 우선은 미리 보기 해볼게요. 지금 이거 CTV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CAD에서 바로 출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A3에 맞는 CTV를 써야겠죠. 한마디로 원래 CMG에는 A2 이제 그것보다는 좀 얇게 쓰셔야 돼요. 얇게. 뭐 이 정도로 한 뭐 4mm, 2.5mm, 1.8mm 아니 1.5mm 한 2.2mm 이 정도. 그 정도 이제 보기 좋게 A3를 출력할 때는 이제 원래 CTV보다 좀 낮게 출력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선 색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터 번호 확인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되는 거지, 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출력이 되죠? 옆에 지금 저 프린터 윙 하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 얘는 출력이 돼요. 그대로. 그러면 CMG를 이대로 제출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CAD 파일을 들고 나갔을 때 얘기에요, 이거는. 근데. 굴림체를 썼고 CAD 파일을 들고 나갔을 때 얘기라, 그 말이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PDF로 만들어서 나가죠. 말했지만 인벤트는 굴림체를 그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도 출력이 돼요. PDF로 만들어도 그냥 상관없이. 지금 CAD가 문제인 거예요. 저분은, 저 학생은 아까 말했죠. 3D는 제대로 출력이 됐는데 CAD 2D 파일이 에러가 출력이 안 된다고. 그거는 굴림체를 쓰는 거네. 그런데 웬만하면 ISO CP를 쓰라고 했는데 PDF로 만들 때는 보세요. 2PDF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ISO 전체 페이지 우선 A2로 뽑아야 돼요, PDF는. 어차피 출력을 할 거니까. 출력은 A3 하지만 만들 때는 A2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용지에 맞춤 제대로 됐나요? 1대1이죠, 얘는, 여러분. 1대1 배치 적용.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한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제가 이거 왜 왔는지 알아본다고 조금 많이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뭐 굴림체에서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보이죠, 이제 선이랑. 제대로 보이는데, 그래서 인쇄를 눌렀을 때 저학생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보세요, 여러분. 인쇄 누른 다음에 프린터를 골랐죠. 만약 시험장 프린터죠, 여러분. 그러면 용지는 어차피 뭐 알아서 맞춰져요, 여러분. 이거는 상관없이 어차피 A3로 자동 돼 있을 거니까. 인쇄 누르면 인쇄가 돼. 인쇄 눌러 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인쇄를 할 수 없다, 또. 어떻게 돼? 지금 인쇄가 안 들어와죠, 여러분. 인쇄가 안 된다고. 왜냐면 얘가 굴림체를 그냥 이게 글자체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수정이 뭐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PDF 자체 내에서 이 글자체를 뭐 인식을 아예 못 해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페이지가 떡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글자체를 한번 인식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쇄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PDF로 만드실 때는 웬만하면 글자체는 굴림을 쓰지 마시고 ISO CP로 다시 제가 해볼게요. 자, ISO CP는 아니 로마를 써 CAD 폰트를 쓰셔야 돼요. CAD 폰트. 이 PDF로 만들 경우는 다시 되돌리기. 자, 얘네들은 이제 다시 CAD 폰트로 돌아왔죠, 여러분. 그럼 다시 제가 저장해 볼게요. 저장, 이거는 16번. 자, 요렇게 뜨는 거는, 제가 저거를 굴림을 해놨나 보네요, 여러분. 액수를 깰게요. 됐죠? 다시 저장 16번으로. 자, 나왔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시 인쇄 눌러 볼게요. 인쇄
되죠? 어, 지금 인생이 윙 하고 돌리시죠? 제가 뽑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지. 지금 A4긴 한데. 잘 나오죠? 이 끝에 여러분 여백이 조금 남고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인쇄했을 때 PDF로. 요 정도는. 자.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럼 이제, 한마디로 굴림체를 이제, CAD 파일로 바로 인쇄할 때는 굴림체를 써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근데. 근데 PDF로 만들 때는 이제 굴림체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PDF가 인식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굴림이나 굴림체를. 그래서 아까 그 애처럼 인쇄가 나서 밖에 나가서 인쇄가 안 되면, 저렇게 인쇄도 못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난 설마 이렇게 하는 애가 없을 줄 알고, 이거는 지금 따로 강좌를 안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굴림처럼 만약에 써버리죠, 여러분. 이게, 굴림. 자, 그럼 웬만하면 ISO 10이 있어요, 2D 작업할 때는, 여러분. 굴림 어디 갔니? 굴림체보다는 굴림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굴림체로 쓰면 또 인벤트로 넘어갔을 때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인벤트가. 그래서 굴림을 쓰세요, 차라리. 굴림체 쓰지 마시고요. 굴림. 자. 그럼 굴림으로 바뀌었죠. 얘는 지금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다시 확인 누른 다음에, 자, 다시 17번으로 지나갈게요, 제가. 저장. 자, 인쇄 눌렀어요. 만약에 시험장 감독관 가서 이제, 이렇게. 안 되죠. 인식을 못 하죠, 얘네들이. 자, 저 프린트 한 개만 끼워 볼게요. 자, 만약 난 이제 굴림체를 써야겠다. 근데 PDF로 인쇄를 할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P 누른 다음에 여기서 PDF 옵션이라고 했죠. 여기서 뭐 이렇게 돼 있죠. 글꼴에 보면 이게 도면에서 사용된 글꼴 캡처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해당 PDF 뷰에 해당 글꼴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PDF 파일에 글꼴을 포함합니다. PDF 파일에 글꼴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굴림체 말고 이제 뭐 예쁜 폰트 같은 게 좀 네이버에 보시면 뭐 지금 뭐 저는 이제 폰트를 다 샀어요, 여러분. 이제 뭐 올림픽 대로 그리고 뭐 이제 뭐 릭스에서 나온 그 저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폰트를 다 이제 10만원 20만원 주고 다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료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기업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는데, 그러니 제가 만약에 이제 올림픽 대로 같은 글꼴체가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썼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글꼴체가 자체가 쉽게 말해서 PDF 파일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포함이 돼버리는 거지. 왜냐면 그 글자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PDF 열었을 때 그 글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해 컴퓨터에는 그 글자체가 안 깔려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이걸 체크 해제하고 밑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모든 문자를 형상으로 변환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형상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깨버리는 거죠. 아까 이제 일러스트에서 그 개념이에요. 이것도 일러스트 제가 말하는 사람 모르거든.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올림픽대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올림픽대로라는 글자체가 있단 말이죠. 이걸로 치죠. 저는 이 글자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체가 있죠, 만약에. 이 글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러스트 파일에 치고요. 이 일러스트 파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작업하러 주죠. 일러스트 파일을 열면 이 글자체가 안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글자체 뭐 굴림체나 고딕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글자체가 왜 당연히 없으니까 HTTP 폰트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만약 PDF를 줄다 어떻게 해야 되나, 윤곽선을 만들기야. 그 글자체 폰트를 주거나 아니면 윤곽선을 만들기 하면 쉽게 말해서 제가 CAD에서 그린 것처럼 된다고. 더 이상 수정은 안 돼요. 그 차이에요. 얘는 이렇게 돼버리지? 얘는 수정은 안 된다고. 그 대신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수정이 되는 거죠. 근데 폰트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 이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얘는 글꼴 한번 폰트체를 PDF 파일에 포함해버린다. 그 말이고요. 기본값이 됐어요. 얘는 이제 글자체를 포함 안 해버리고 쉽게 말해서 아까 일러스트처럼 그냥 글자체를 깨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글자체를 깨고 그냥 CAD 그린 것처럼 이제 형상으로 넣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굴림체로 PDF로 뽑으실 분들은 얘가 아니라 얘 체크해지하고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다시 눌러 가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 볼게요. 얘는 18번으로 전환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굴림체로 여러분 들어갔죠? 들어갔죠? 똑같아요. 17번, 18번.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제가 만약에 인쇄를 누른 다음에 다시 이제 제 프린터를 인쇄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되죠? 윙 하면서 좀 돌아가죠. 자, 뭐 이렇게 지금 프린터가 지금 삐뚤삐뚤하게 한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출력이 아까랑 똑같이 잘 된 거 보이시죠? 글자체도 잘 나왔고 다 잘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막 캐드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개념 자체를 솔직히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여러분. 일러스트 작업 하다 보면 많아요. 일러스트 작업을 제가 보통 다른 데 맡기고 할 때 글자체 없어서 안 열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러스트 파일 글자체를 깨서 뭐 이제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드에서 저렇게 물어보는 처음이네요. 캐드도 똑같아요. 얘네들 어차피 일러스트도 벡터 방식이고 얘들 벡터 방식이에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선이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SOCP를 기본 폰트로 쓴다. ISOCP를 여러분 ISOCP를 그럴 때는 PDF로 만들어도 말했지만 출력이 돼요. 그리고 CAD 파일로 들고 나가서 CTV 설정해도 감독관 자료에서 출력이 돼요. 그 대신 굴림체를 쓰시는 분들은 PDF를 아까처럼 만들었을 때 출력이 안 돼. 그 대신 CAD 파일을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가서 감독관 자리에서 바로 CTV를 눌러가지고 출력하는 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굴림체로 내가 꼭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굴림체로 꼭 내 PDF로 만들겠다. 그러실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얘를 바꾸고 그 다음에 PDF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때문에 떨어졌다는 애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애가 많았으면 내가 진작 알았을 건데, 처음 알았어요. 설마 이제 저렇게 못 탔을까, 이걸 알아가지고, 미리 말했으면 내가 미리 알아봤을 건데, 인자 말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혹시나,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분들, 절대로 출력 때문에 여러분 떨어졌다는 거는 쪽팔리는 일입니다. 저한테 배워가지고 출력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쪽팔립니까? 다 걸어놓고. 제발 출력 때문에 이제 떨어진 사람 없게 주의들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측에 다녀보면 여러분, 저희 카페 주소라 유튜브 주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카페 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구독 버튼이죠.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제발 좀 봤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밑에, 그거, 따봉마크 한번 누르는 게 힘듭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고들 하세요.